강원도 강릉시의 한 바닷가입니다. 이제 막 해가 뜨기 시작했는데요. 이른 아침부터 해안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. 빨리 빨리 사람들 해 뜨는 거 보러 왔는데 그러면은 조금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. 넓은 바다 보니까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. 답답한 마음에 바닷가를 찾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. 일출을 본 뒤 어디론가 향하는데 바로 숙박업소입니다. 숙박업소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연말까지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인데요. 실제로 전부 예약이 완료된 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건 다 찼습니다. 한 달 전에 다 예약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다 잡혔어요. 강릉 쪽은 아무래도 만실률이 연말은 해돋이가 있어서. 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혹시 불안하진 않을까요? 걱정됩니다. 많이 되죠. 예약이 많아도 문제가 없어요. 사람은 판 걷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. 걱정이에요. 손이 많아 항상 마스크 해야 되고. 그렇다면 숙박업소들의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?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? 그런 건 하고 안 할 수 없잖아요. 술까지 다 소독하고 공장이 뭐 저 오히려 더 펜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한 숙박업소입니다. 연말을 맞아 손님이 증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방역뿐이라고 하는데요. 객실 청소는 물론이고 소독까지 몇 차례에 걸쳐 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베란다 손잡이까지 꼼꼼하게 소독한다는데 숙박업소를 찾은 고객들의 손길이 다음 곳 모두 소독을 이어나갑니다. 고객들이 와서 손님들 편시다가 다음 부산도 없이 가야지. 내 여기서 왔다가 됐다면 여러 사람이 힘들잖아요.